부산 유엔 기념공원, 부산에 있는 유엔 기념공원입니다. 유엔 묘지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는 14만 평방미터에 걸쳐서 2000기가 넘는 유엔군 전사자의 무덤이 있습니다. 반 정도는 영연방 국가,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병사들의 무덤이 여기 있습니다. 이곳은 유엔 땅입니다. 우리 정부가 유엔에 영구적으로 기증을 해서 관리도 유엔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세계에서 처음 생긴 유엔군 묘지입니다. 1951년에 벌써 이곳이 묘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미국 군대는 전쟁하면서 꼭 유해를 수습하고 유해를 안장하는 부대가 있습니다. Graves Registration Platoon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영현부대라고 불립니다. 6.25 때 참전한 16개국 의료지원단을 보낸 5개 나라, 합치면 21개 나라가 대한민국을 지켜냈습니다. 연인원으로 약 200만 명이 참전을 했고 그 중에 전사자가 4만 명인데 실질적으로는 부상해서 치료받다가 죽은 사람까지 합치면 한 6만 명에 이릅니다. 이분들이 지킨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여러 사람의 피로서 지킨 나라입니다. 한국 국민들, 한국 군인만 피를 흘린 게 아닙니다. 미군 5만 4천 명, 영연방 국가의 전사자가 한 2천 명, 터키가 한 700명, 프랑스, 콜롬비아 한 300명, 400명 이렇게 전사를 했습니다. 그 고마움의 뜻을 담아서 이곳에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그래도 이런 땅을 내어서 지금은 세계적 명소가 되었습니다. 물자를 보낸 나라까지 치면은 60개국이 한국을 도왔습니다. 60개국이 한국을 도왔는데 헝가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공산국가인데 헝가리도 물자를 보낸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0개국이 우리를 도와서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저 보이는 이 아파트로 상징되는 이런 문명을 건설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잘 지켜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영국 사병 한 분이 최근에 고향에서 죽었는데 이곳에 묻히고 싶다는 유언을 남겨서 19일 날 안장식이 열린다고 합니다. 한국전쟁에 유엔군으로 참전하여 전사한 45명을 포함한 6,000명의 한국전쟁 뉴질랜드 참전 용사들에게 이 기념비를 바칩니다.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뉴질랜드 기념석이네요. 뉴질랜드는 1950년 6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한국 지원 요청에 가장 먼저 응답한 유엔 회원국들 중 하나이다. 두 측의 초계함이 유엔 사령부에 합류하도록 급파되었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밑에는 전쟁 중에 여성들은 사랑하는 아들을 잃는 커다란 아픔을 겪는다. 사랑하는 이들을 남편이나 아들이겠죠. 이 기념비의 디자인은 마오리 여성의 턱문신을 토대로 한다. 여기는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도 참전을 했습니다. 네덜란드 군인들이 여기에 묻혀 있습니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같은 작은 나라들도 참전을 했습니다. 그 못 살던 이디오피아도, 아메리카의 콜롬비아도 참전을 했습니다. 여기는 콜롬비아입니다. 콜롬비아. 남미의 콜롬비아. 콜롬비아 대대네요. 대대라고 적혀 있습니다. 콜롬비아 국방장관 방문을 기념해서 1973년 10월에 만든 겁니다. 콜롬비아입니다. 슬마리 전투에서 전사한 분이네요. 29살, 1951년 2월 13일, TJ 켈리, TJ 켈리 사병입니다. 프라이빗. 그로스트 레지먼트. 같은 날이. 같은 날이네요. 같은 날이네요. 예. 여기도 같은데? 예, 영어는 7일, 2월 7일 날이고, 예, 저는 13일 날. 로얄 아티러리, 포병. 포병. 에어포스네. 그러니까 이게 1950년 9월 9일 오스트랄리아 공군의 윙 커맨더네. 이 사람은 편대장이다. 편대장. 네. 그러니까 격추된 것 같다. 네. 편대장. 그때 50년 그때 이 호주 공군이 일찍 참전해가지고 예. 이 때문에 해도 우리가 한참 밀리고 있을 때네. 이쯤도 호주 공군들이 많이 죽었네. 호주 공군이. 여기. 공군들이 전부 다 지금 여가요. 여기도 스쿼드론 리드. 예. 스트라우트. 9월 3일. 이것도. 근데 그때 그 당시에 현대적. 그러면 그. 1950년. 와, 이 사람 되게 일찍 전사했네. 6월 7일이네. 예. 그러니까, 아, 7월 7일. 준 7월 7일. 7일. 굉장히 빨리. 7월 7일 한참 그때 우리가 그러면 그때 그, 저, 대전 쪽에는 그러면 공군
밑에서 쏘는 것보다 그 걔들도 그 좀 거의 공부는 괴멸됐어. 그때는 없고 대공포에. 아. 이 사람이 50년 9월 3일 이거는 대공포에 그럼 아주 맞는 기... 9월 3일 파이로트네. 에어포스. 파이로트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아마 낙동강 방어선에 방어전에서 지원하다가 격추된 것 같아요. 대공포로 격추됐겠지. 우리나라에 참전했지? 16개국. 16개국? 16개국. 16개 나라. 16개 나라. 여기는 영연방 국가국, 즉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남아공, 남아공으로 참전해가지고 시신을 못 찾아가지고 무덤을 만들 수 없는 사람들의 이름을 여기 적어놨습니다. 합동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로열 아틸러리, 영국 포병, 로열 엔지니어스 공병부대, 스코틀랜드 여기 국경 수비대, 뭐 이거 옛날 아주 전통 있는 부대의 이름들이 여기 다 나옵니다. 미들섹스 레지먼트 연대. 수백 년의 전통을 가진 부대 명칭입니다. 기병대도 있고요. 마린스, 해병대. 캐나다 해군. 남아공은 해군. 공군이 많이 참전했습니다. 남아공 공군. 공군 전사자입니다. 그런데 유해를 못 찾은 경우죠. 장교가 많네요. 역시 공군이니까. 여기는 호주 공군. 호주는 공군이 주력으로 참전해가지고 이 전사자가 이렇게 명단이 많습니다. 로얄 에어포스, 영국 공군입니다. 영국 공군, 로얄 에어포스. 영국 공군의 전사자 중에서 유해를 못 찾은 분들의 이름입니다. 여기 또 글로스터 대대가 나오는데, 이 글로스터는 중공군에게 포위당해가지고 끝까지 저항했던 글로스터 연대, 시신을 못 찾은 일종의 실종자라고 봐야 되겠네요.